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연휴가 겹치는 요즘 제주는 대형 크루즈를 타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 곳곳에서 지갑을 열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한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서귀포에 입항했습니다. 승객만 5천여 명, 직원까지 합치면 6천 명이 넘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 12시간 동안 제주에 머무는 관광객들.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됩니다. 첫 관광지는 정방폭포. 아시아에서 하나뿐인 해안폭포의 장관에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すごい滝が綺麗で虹もかかってて圧巻でした。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상 절리는 물론 민속마을과 세계 자연유산 등 제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천혜의 풍광을 만끽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서귀포의 전통시장. 한국 고유의 먹거리나 기념품을 한가득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머니 초콜릿とか 펜とか あと 페이스마스크 買いました.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이 쓴 돈은 1인당 188달러. 2019년보다 84달러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관광객 못지않은 통 큰 씀씀이에 상인들은 한바구음입니다. 자, 서비스.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 크루즈 올 때는 매출이 상승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죠.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회복세입니다. 올해에만 100만 명에 육박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로 옵니다. 여기에 해외 직항 항공편도 재개되면서 올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1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